안녕하세요.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. 오늘은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그 주택과 토지를 보러 왔는데요. 꼭 진정 마을에 가면 꼭 이런 집들이 하나 둘씩 있을 겁니다. 진정 집까지 오래된 집이지만 리모델링한 집, 그리고 넓은 텃밭이 있는 주택입니다. 먼저 마당인데요. 이렇게 마당에 자갈을 깔아놓고 꼭 메뚜기같이 동글동글한 돌을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으셨네요. 여기는 마당 뒤쪽에 있는 곳이고요. 빨랫줄도 있네요. 마당이 한켠에 자리한 정원입니다. 오늘 해 뜨는 분산 진주선이가 보여드리는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주택인데요. 주택은 대지가 447제곱미터라서 135평이고요. 금평은 138.52제곱미터라서 41.9평입니다. 평수는 엄청 큰것 같아요. 오래 되었지만은 그 사용성인은 1978년도인데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 하셨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창고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장독대 위에 한번 보세요. 진짜 포도가 쪼롱쪼롱쪼롱 열린 거 있죠. 이번에 아마 제법 많이 따먹을 것 같습니다. 요 뒤쪽은 창고로 사용하시나 봅니다. 자동차도 들어가고 농기계도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보도가 되어 있네요. 넓은 텃밭인데요. 답인데 지목은 답으로 625제곱미터로서 189평입니다. 현황은 전으로 활용 중입니다. 텃밭이 189평이면 제법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뭔가 지어보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지가지 내 마음대로 아마 많은 것을 종류의 것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댁 같은 경우는 앞쪽에 주택이 있고 뒤쪽으로 텃밭이 있습니다. 여기 주인 선생님은 이렇게 블루베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. 이게 가운데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까면 뭐 풀이 안 자라나요?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농사 지으시는 분들만의. 예, 이게 철조망을 쳐놨는데요. 여기까지 오늘 토지의 경계입니다. 답으로서 189평입니다. 그 시골집까지 지붕이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짓는 게좀 유행이었는 것 같거든요. 시골집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보세요. 블루베리가 진짜 초롱초롱초롱하게 열렸습니다. 색깔도 많이 익어가는 올 가을에는 많이 딸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주택은 세멘 볼록조록 세멘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1978년식인데요. 안에 내부는 리모델링 하신 듯 하더라고요. 오늘 아쉽게도 내부 촬영은 조금 불가하였습니다. 근데 리모델링 하셔서 내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태양광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꼭 친정집, 친정 동네에 온것 듯이 강아지도 짖고 고양이도 있고 넓은 마당도 있고 그렇네요. 안에 내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나무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오늘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가 보여드리는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주택과 토지로서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. 그 리모델링을 잘 하셨는지 안에 내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에 기회 되면 내부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. 위치를 현장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